네, 안녕하세요. 태민 오리지널 시리즈 NTNS 제작부터 진행을 맡은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나요? 지난님들 갑자기 눈이 와서 오시는 길이 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1월 19일 오후 12시에 첫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ATNS는 작은 현실에 관계나죠. 소원해진 부부 우진과 사무엘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륜 커플을 추적하면서 뒤를 쫓으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 예, 고재극 불륜 추적 활극입니다. 예, 벌써 이 제목만 들어도, 그리고 이 소재만 들어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10월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온스크린 섹션에 초청이 돼서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독특한 설정, 그리고 아주 철지 과감한 대사로 너무나 또 뜨거운 반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개성나는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들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진 배우죠. 이솜씨와 안재홍씨가 현실에 치이다 못해 정말 나쁘게 살기로 결심한 5년차 부부로 예, 함께 호흡을 맞췄고요. 그리고 영화 윤희의 대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명상미를 보여주신 임태영 감독님과 소공녀를 통해서 잔잔한 영혼을 보여주신 유홍공 감독이 연출과 극본을 함께 맡아서 그 기대를 더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함께한 우리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을 모시기에 앞서서 5년차 부부의 불륜 추적 활극 과연 어떤지 그 치열한 삶을 담은 메인 예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같은 부부를 섹스리스라고 하니? 나 이모처럼 오려는 거 싫어. 지금 나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섹스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도 생기는 거지? 사람이 후기가 지면요 남의 집 담장을 넘게 돼 있어요. 그 와이프가 있고 여자친구가 따로 있고 어딨어? 사람은 두 개까지 저거야? 세 개부터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새끼는 진짜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 그치? 다 그거 아니야.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그게 뭐야? 내 블랙리스트.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자꾸 더 가지고 다니지. 가져서는 안 될 것까지 가지려는 사람들은 저들 어떻게 씹어버리지? 없어. 그러게 왜 사람을 반발하다 들키셨어요. 여기 경찰 없겠지? 쫄지마. 정신력이야. 스케일 맨날 그래. 와, 나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이건 좋은 일이 있어. 나를 고쳐 먹으니 살만나네. 그래서 이번엔 누군데? 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적극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NTNS, 예, 이분들 빨리 모셔보고 싶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의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컷, 우리 배우분들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사나운 아내 우진역의 배우 이솜 씨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와우, 이솜 씨 오늘 너무 멋진데요? 네. 와, 이곳을 참 시상식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이솜 씨인데요.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 이솜 씨 강렬합니다.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좋아요. 보라트로 상큼합니다. 미소가.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이솜 씨 정말 다채로운 하트로 가득한 이솜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겉은 따뜻하지만 속은 차가운 답답한 남편 사무엘 역의 배우 안재홍 씨입니다. 안재홍 씨 은퇴하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화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진 벨벳 의상을 입으셨는데요. 정면 아래쪽. 우리 재홍 씨도 하트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왼쪽. 정면. 오른쪽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자, 안재홍 씨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우리 부부, 5년차 부부 이솜 씨와 안재홍 씨 커플 촬영 진행해볼까요? 오늘 의상 좀 봐주세요. 두 분이 완벽한 호흡 아니겠습니까? 아, 멋집니다. 네, 두 분 왼쪽부터 봐주시죠. 작품 속에서는 팍팍한 현실에, 예, 정말 관계마저 소환해줬지만 오늘은 누구보다 금술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인데,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아, 좋아. 네, 찰떡입니다. 시선, 눈빛만 왼쪽. 눈빛 오른쪽. 네, 두 분 보라트 한번 가볼까요? 아, 정말 사랑스러운 이 부부. 왼쪽.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솜 씨와 안재홍 씨, 안재홍 씨와 이솜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다음으로 LTNS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우리 프레티 빅 브라더 임대영 감독과 전고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 두 분 정말 주목받고 있는 두 감독님이시죠? 네, 감독님 두 분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선을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야말로 왠지 포스터의 두 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쪽 여기, 네, 두 분 약간 포스터의, 예, 두 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안지홍 씨와 이솜 씨 보셨죠? 자, 두 분 보라트 가볼까요? 네. 프레티 북브라 빅브라더. 자, 갑니다. 자, 왼쪽부터 보라트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내가 이솜이다. 내가 안지홍이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이 사진이 영원히 남을 순 있지만, 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라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두 분 함께 하트를 만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얼굴을 안 가리게 살짝만 내려주시겠어요? 하트를. 좋습니다. 시선 왼쪽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영 감독님과 전고은 감독님입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 모두 모실까요? 자, 네 분 함께 촬영,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네, 아, 멋집니다. 네, 너무 좋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네 분이 함께였기에 LTNS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우리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손 인사도 해주시고요. 자, LTNS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LTNS를 외치면 먼저 일단 화이팅부터 가볼게요. 자, LTNS 화이팅! 자, 그리고 작품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LTNS 하면 네 분 동시에 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쪽으로 우! 섹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얘 다 수월해질 거예요. 자, 정공 감독님, 정공 감독님 힘내시고요. 임대원 감독님 심호흡하시고요. 갑니다. 자, 우리 포토그래퍼님들께서, 우리 그 기자님들께서 지금 준비 마쳤거든요. 갑니다. LTNS 우우.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옆쪽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또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LTNS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이 무대를 세팅한 후에 이분들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무대가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LTNS,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의 우리 임대영 감독님, 정공 감독님, 이솜 씨, 그리고 안재홍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네 분 모셔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마치고 나서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지셔서 네 분, 네. 자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먼저 임대영 감독님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정고은 감독님과 함께 LTNS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임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고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임대영 감독님하고 같이 글을 쓰고 연출한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솜 씨. 네, 안녕하세요. LTNS에서 우진 역을 연기한 이솜입니다. 이렇게 밖에 눈도 많이 오는데 먼 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재홍 씨. 네, 안녕하세요. LTNS에서 임박 사무엘 역할을 맡은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임대영 감독님, 예고편을 보니까 진짜 어른들의 진짜 19금 드라마가 탄생한 예감인데, 네, 섹스와 이 어른들의 섹스와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조화를 이루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저희 LTNS는 그 Long Time No Sex의 약자인데요. 네, 이 제목처럼 그 우진 사무엘이 섹스리스 부부인데, 이 섹스리스 부부가 오랫동안 섹스를 하지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섹스를 하는 불륜 커플들을 쫓아다니면서 네, 그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갈취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쓴다거나 뭐 가족에게 뭐 용돈을 준다거나 뭐 그 떨어진 집값을 충당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범죄에 심취해가는 과정을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각 화마다 새로운 그 불륜 커플들이 등장하는데 그 커플들의 양상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커플들의 또 그 배드신들이 있는데 그 배드신들도 되게 각기 다른 개성으로 연출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일단 작년 10월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온스크린 섹션에 초청이 돼서 이미 뭐 소문이 자자합니다. 엄청난 말맛이 있다. 예, 이제 첫 공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19일 오후 12시에 공개가 되지만 이미 보신 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우리 그 정고은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대본 작업하실 때 대사 쓰실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사실 글을 쓸 때 대사보다는 스토리 라인이나 캐릭터를 잡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그것만 잡히면 이제 대사를 쓰는 과정은 임대영 감독님하고 나는 수많은 대화를 이제 수위 조절만 했으면 됐습니다. 네. 대화를 많이 하셨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각자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대사 작업은 그래서 좀 생생하고
재밌을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게 둘이서 하는 공동 작업의 되게 장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로 의견을 예, 조율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일단 대본을 봤을 때 두 배우분도 굉장히 신선했을 텐데 그 느낌을 전하기 앞서서 역할 소개를 좀 자세히 네. 부탁드릴까요? 저는 네. 우진이라는 캐릭터는 삼성급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호텔 직원이고요. 또 사무엘과 5년 차 부부 생활을 하면서 또 삶에 쫓겨서 아이도 없고 돈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남편 사무엘과 불륜을 추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추적하는. 네. 아, 좋습니다. 사무엘? 네, 제가 맡은 사무엘이라는 캐릭터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우진의 남편이고 속을 잘 알 수 없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차가운 면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진의 계획에 동참해서 불륜 커플들을 추적하고 미행하는데 용이하죠. 택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협박하는 일들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네. 네, 역할 소개들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 대본 보시고 어떠셨나요? 네, 저는 처음 대본을 봤을 때 그 오프닝부터 좀 충격적이었어요. 상황도 그렇고 또 이 대사들이 굉장히 신선하다. 재밌다. 또 유니크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순식간에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재밌고 유니크했다. 재홍 씨는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어느 작품과도 닮은 구석이 없는 그야말로 굉장히 처음 보는 이야기였고 독창적인 그 이 전개에 너무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야기였고 그 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이 저희 이야기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자, 배우분들도 굉장히 매력을 느낀 이 작품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이제 공동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 두 감독님 모두 전작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연출로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번에 좀 소재가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왜 어떻게 함께하게 됐고 왜 이런 소재를 선택했고 또 작품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작업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소공녀에 이어서 다시 안재홍 씨와 이솜 씨를 캐스팅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배우 두 분은 다시 만나서 오래된 부부를 연기를 하는데 호흡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프리티 빅브라더로 어떻게 일단 만나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윤희에게 팬이었고 창작자로서 윤희에게라는 작품을 만든 감독님과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좀 같이 뭐 좀 해보자고 대시를 했고 대현 감독님이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로 극장이 약간 좀 위태로워서 좀 연습 삼아서 긴 이야기 시리즈물 한번 써보자. 그러기에는 혼자 하기엔 힘들고 둘이 하기엔 좀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그 LTNS도 나름의 감성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감성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되게 필요한 자극과 풍자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블랙코미디를 저희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했고 무조건 재밌게 그리고 되게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정고은 감독님께서 우리 임대영 감독님께 먼저 하자고 제의를 하신 겁니다. 그때 감성적인 작품을 하시다 이렇게 파격적인 작품을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임대영 감독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저도 그 블랙 코미디 장르를 워낙 좋아했었고 그리고 유머가 있는 작품들을 좋아했는데 소공녀의 엄청난 팬이었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글을 써보자 하면서 저도 덩달아서 같이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크게 이질감 없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면서 오랫동안 같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막 코로나를 겪으면서 웃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중점을 두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소공녀에 이어서 두 분이 다시 이번에 부부로 만나셨는데 그럼 정고은 감독님의 이 픽이었나요? 캐스팅?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아, 이게 되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 좀 객관적인 사람이고 INTP여서 P여서 예, 갑자기 그 감성이 없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현 감독님께서 저희 대본이 나왔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를 두 분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작업을 했다고 뭐 소공연 이런 게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캐스팅하자.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네. 네, 저도 같은 INTP로서 두 분의 또 워낙 팬이었고 그 이 드라마 작품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이 캐릭터들을 100% 잘 해줄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했을 때 이 두 배우분 아니고는 사실 딱히 떠오르는 배우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고은 감독님이 조금 뭐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 계속 하자고 졸랐죠.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역할은 이 두 분이어야만 한다. 객관적으로 보신 건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이번에 다시 호흡을 맞춘 소감 일단 먼저 여쭐까요? 네, 이번에 안재용 배우님과 세 번째 작업인데요. 이번 작품으로 조금은 이제 오빠를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좀 제대로 그동안도 연인이었고 부부였고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치열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오빠라는 사람을 조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게 된 조금은 알게 된 계기였다. 자.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소공녀에서 굉장히 애틋한 연인으로 맞아요.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섹스리스 부부로 시작해서 굉장한 정말 삶의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는 그런 한 부부의 역할을 맡아서 정말 폭넓은 감정의 정말 파도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이솜 배우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맞는 호흡으로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네. 저도 오빠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또 전작에서 쌓여왔던 그런 케미라든지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또 LTNS에서 그게 이제 포텐이 터진 것 같은데 상대역이 이솜 씨와 안재용 씨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땠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또 동료이기도 해서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만나는 게 가능할까? 혹시나 오빠가 부담스럽거나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그렇게 걱정할 네, 정도로 걱정도 했었고 오빠에서 너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안재홍 씨가 네. 은퇴했으면 못 볼 작품인데 그러니까 전작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진짜 걱정을 했잖아요. 은퇴하는 거 아니야? 은퇴작이다. 이 LTNS는 은퇴작 아니죠?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은퇴작이다. 네 복귀작이고요. 아, 복귀작이다. 네. 현답이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소은 배우와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정말 이렇게 멋진 배우랑 이렇게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정말 어떤 한 가정의 거실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정말 그 생생함과 사실적인 어떤 그런 감흥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만히 이렇게 널브러져 앉아 있어도 뭔가 이 부부의 어떤
드라마가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표현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돈 배우와의 그 전작에서 맞췄던 어떤 호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함께하고 있을 때 이미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부부의 모습 두 분이 표현해 줬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 두 분께 질문 하나 그리고 배우분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앞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두 분 영화 윤희에게나 소공녀를 보면 뭔가 그런 소담한 감정은 비슷한데 결은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을 또 한 대로 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예민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작업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은 배우께는 그 홍보사 보도자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겉차 속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다. 이런 캐릭터를 그동안 많이 연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역할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부, 섹스리스 부부 아내라는 점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재홍 배우께는 아까 이 영화가 좀 밀도 높은 감정이 깃든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블랙코미디기 때문에 웃음도 자기가 배우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의 감정을 한데 연기하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다양한 질문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진짜 둘 다 감성적인 그리고 현 시대를 담고 있는 작품을 연출하셨지만 결은 좀 달라요. 그 결을 통합하는 과정, 작업 과정 좀 얘기해 주시죠. 싸움은 없었는지. 일단 연출자로서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도 정권 감독님이랑 저희 이제 글 쓰려고 항상 매일매일 거의 2년간 지금까지 며칠을 빼놓고는 매일매일 뵙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모니터 하나를 놓고 같이 쓰기도 하고 뭐 각자 써서 합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보면서 결국에는 뭐랄까 그 감도를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물론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작품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은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함께 작업을 한다는 새로운 포맷이 저한테는 너무 섹시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 많지만 그 와중에 서로 통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무 희열이 있었고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서로 또 같이 한다고 배려한다고 조심하면 좋은 글이 안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좀 민망해도 훨씬 더 솔직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실수가 발생되면 자주 사과드리면서 그 예민한 상황 조율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잦은 사과와 함께 네 두 분의 결이 정말 예쁘게 통합이 됐네요. 네, 자 이솜 씨 거차 속다의 이 우진인데 사실 그동안 뭐 거차 속 도 있었고 그리고 거차 속차도 있었고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다른가요? 뭐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그런 캐릭터를 만나보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부부 역은 처음이기도 해서 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저는 우진이란 캐릭터를 좀 이중성 있는 얼굴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있을 때는 사회적인 비즈니스적인 얼굴과 또 집에 있을 땐 가장으로서 근엄한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그런 얼굴을 좀 과장되게 대비되게 그리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나와 집안에서의 나는 엄연히 다른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던 우진이를 그려낸 이소은 배우의 노력입니다. 자 우리 안재홍 씨 밀도 높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또 블랙 코미디도 또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어려웠고요. 저희 작품에 저희 대본에 굉장한 뉘앙스가 중요했던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의 어떤 어미가 조금
반 정도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따라서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완전히 다르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느껴지고 전해져야만이 이 작품의 어떤 이 한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한 밀도가 필요했고 저희 특히나 부부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 속에 굉장한 칼날을 숨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이 대사와 이 장면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작품이 결국 코미디를 베이스로 한 블랙 코미디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저희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정말 섬세하게 그 연기를 표현해내는 노력을 했을 텐데 이 진짜 뉘앙스라는 게 같은 글자를 보고도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감독님들 원래도 이 역할은 이 두 분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연기해놓은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임대영 감독님. 전고은 감독님께서 그 다른 인터뷰를 할 때 슈퍼카를 타는 기분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그 최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그런 슈퍼카고 저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의 뭐 자율주행을 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거의 그 배우분들의 현장에서 애드립들도 있었고 항상 현장에서 같이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사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의를 해 주시면서 하셨고 저희는 그냥 그 좋은 것들을 잘 발견하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두 분이 100% 200%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서 해주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얼른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네. 빨리 보여주고 싶다. 지금 모습으로 봐도 이솜 씨와 안재홍 씨는 슈퍼카를 타고 온 것 같은 느낌은 지금 있어요. 정말. 예. 파킹 잘 해놓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격식 있는 자리여서 네,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LTNS는 돈도 아이도 관계도 없는 부부가 불륜 커플을 쫓으면서 쫓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소재가 근데 너무 독특하거든요. 이 소재를 어떻게 누가 생각해내신 겁니까? 우리 감독님들. 아, 그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쨌든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서로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계속 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둘 다 그 번 애프터 리딩이라는 영화를 좋아했어서 다시 보다가 거기에 나오는 그 브래드 피트랑 맥도먼드 그 두 분이서 되게 별거 아닌 이유로 큰 범죄를 하다가 정말 큰 이야기로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런 코드를 너무 좋아해서 시작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찾다가 롱타임 노섹스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해요. 이 제목만큼 궁금한 게 두 분이 프레티 빅브라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탄생을 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글을 쓰면서 힘들 때 그 많은 그 곁다리 회의들을 하는데 네. 팀 이름 짓기가 좀 의외로 저희 단합도 되고 그 중간중간 저희 그런 것들의 재미를 좀 느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팀명 공모를 하고 그러다가 뭐 밤에 피는 장미 뭐 저희 성을 따서 뭐 인전무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공 감독님이 어느 날 프리티 빅브라더가 어떠냐 그 고은 프리티 대형 빅브라더 해서 콩글리시 네임으로 유머러스하게 지어보자 해서 저희 그 특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두 분의 이름을 딴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프리티 빅브라더. 아 좋습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솜씨 네. 예, 어떠셨어요?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두 분이 더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더 오히려 들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전 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 그 오프닝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오프닝이 생각날 네네. 정도. 자, 그만큼 이 두 분이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니크하고 재밌는 작품이 탄생했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중앙 뒤쪽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오명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시사로 미리 1, 2회를 봤는데 좀 과감하고 수위 높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19금 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뭐 우려되는 부분이나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저는 일단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서 현장에 내려놓고 갔던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코미디적으로 웃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감독님께 제가 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더 과감하게 이야기를 네,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안지용 씨는요? 저는 군인 같은 마인드로 임했던 것 같아요. 작전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정말 신속 정확하게 그 이 작전에 맞춰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카메라와 그런 합을 사실 액션 장면이라 생각하면. 액션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임했고 그렇게 좀 오히려 뭐 네 그렇게 액션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배우분들에게 있어서 또 폭이 넓어지는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지는 새로운 장르를 또 이번에 도전하셨고 또 그 모습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이번에 중앙 살짝 오른쪽인데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입니다. 그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그 MC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은퇴작이라는 반응을 전작을 통해서 얻으셨는데 맞아요. 예.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얻고 싶은 반응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예. 궁금하고 이손 배우님께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반응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그 정말 이 생활 연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힘을 빼고 뭔가 연기하지 않는 연기를 보는 듯한 연기를 우리가 생활 연기라고 말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생활 연기의 끝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시는 시청자분들, 관객분들께서 저희 작품을 보면서 정말 너무 진짜 같은데 뭔가 너무 웃기고 뭔가 내 얘기 같은데 뭔가 인정은 하고 싶지 않고 뭔가 그런 블랙코미디적인 느낌을 좀 충실하게 담아내고 싶었고 또 이 작품이 그 정말 6부작으로 기획이 된 작품인데 정말 갈수록 정말 전개가 계속 예측을 빗나가면서 정말 어디까지 갈까 싶을 정도로 나아가는 이 굉장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부가 이 섹스리스 부부가 불륜 커플들을 추적하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될까 혹은 아닐까 이런 자꾸 이렇게 계속 궁금증을 던지면서 이 캐릭터들을 풀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단단한 어떤 작품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미 네. 촬영했습니다. 그야말로 네. 예측 불허 고작극 불륜 추적 활극이지만 그 안에 인물들은 정말 생활 연기 나갔고 내 주변인 같은 그런 모습을 리얼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아 진짜 안재홍의 끝은 어딘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솜 씨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이 조합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네, 그런 네, 네, 네. 막 벌써 아쉬운. 네, 벌써 아쉬운. 그리고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구나라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코미디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 되는구나. 네. 아, 다 되는 진짜 두 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우리 안재용 이솜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왼쪽 그 중앙 왼쪽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유지 기자입니다. 맞습니다. 감독님들 분들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드라마라 보니까 성이나 불륜 소재를 이렇게 전면으로 내보낸 게 좀 파격적이라는 그런 평가도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위 조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 같은 소재로 좀 시청자에게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또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그 굉장히 파격적이다 보니까 수위 조절에 있어서는 어떻게 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두 분 중에 어떤 분께서? 네, 고은 감독님. 네. 네, 사실 그 불륜이나 뭐 섹스나 제목부터 자극적이게 파격적이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그 누구나 뭐 그게 관계든 직업이든 꿈이든 뜨거웠던 적이 있고, 그걸 잃어버린 현대인의 초상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섹스나 불륜이 된 거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임대원 감독님. 첨언을 하자면 이제 그 저희가 불륜 어떤 코드를 가져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뭐랄까 어떤 사랑의 어떤 겉면뿐만 아니라 그 뒷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삶의 이면들을 보여주기에 이러한 소재가 좀 적당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이 작품을 이제 이 소재를 생각해낸 계기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예측 불허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번지는 그런 재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마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간 것 같고, 거기에 리얼함을 좀 넣기 위해서 좀 진짜 오래된 커플, 다양한 커플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안재홍 씨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아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무엘 캐릭터가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결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아직.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진 부인이 있었던 게 아닌데,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준비를. 아, 정말 미지의 영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뭐랄까, 기혼자,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의 역할은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근데 연인일 때의 이 감정을 다루는 폭과 결혼을 해서 아내와 그 감정을 나누는 이 대화의 폭은 굉장히 다른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굉장히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감독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기혼자시고 한 분은 아직 미혼이신데, 그래서 고은 감독님한테, 결혼을 하신 정고은 감독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너무 나를 세우고 상대를 너무 조금 강하게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으니까. 예. 제가 아직 모르는 세상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근데 고은 감독님이 부부는 그럴 수 있어, 딱 이렇게 강한 확신을, 명쾌하게, 예, 디렉팅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흔들림 없이, 예, 길을 잘 찾아갔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내 얘기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와 이야기이어서 오히려 굉장히 더 입체적인 그런 인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솜 씨는 어떠셨나요? 이솜 씨 역시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상상으로
많이 했었고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고은 감독님께 우리 정국 감독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제가 이분들이 다 미혼이어서 거의 리더 같았어요. 무슨 결혼 생활을 안내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봐요. 네. 그래서 또 고은 감독님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예, 많은 것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손을 드신 건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가볍게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섹스리스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매 회마다 새로운 불륜 부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부부끼리 보는 걸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보는 걸 좀 추천하는지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섹스리스 부부와 불륜 커플들이 나오는데 이거 부부가 이거 일단은 정국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혼자가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님. 이것도 부부 관계라는 게 다 케바케 사바사다 보니까 그쵸? 이 관계가 네.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자신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있고요. 신혼부부가 있고요. 권태기가 있고요. 그리고 황혼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계를 냈을 때 제 생각에는 술을 마시면서 혼자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술을 마시면 네. 주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종은 이 작품 소맥. 소맥과 잘 어울리는. 네, 소맥과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한 잔 하시면서 혼자 보는 거를 추천해 준다. 친구끼리도 보는 거보다는 친구끼리 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친한 친구. 근데 가족이랑 보는 건 좀 비추. 비춥니다. 네. 네. 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 각각 본인의 아이디로 보시면 되겠네요. 왜 우리가 티빙 오리지널이겠습니까? 각각 본인의 방에서 한 잔씩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자, 네 분 LTNS의 관전 포인트를 좀 여쭤볼게요. 임대영 감독님부터. 그 역시나 저희 그 등장 인물들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주 조연 단역 할 것 없이 모든 인물들이 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점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뭔가 쉬쉬하지 않고 조금 더 솔직하게 대담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것들이 재미로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국 감독님. LTNS를 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거는 캐스팅이었거든요. 제가 슈퍼카를 타는 걸 좋아해서 이솜 안재용 배우님뿐만 아니라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각 화별 주연뿐 아니라 또 조연, 단역까지 정말 열심히 찾아서 응해주신 배우분들이어서 그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솜 씨 관전 포인트 뭘까요? 1, 2화를 보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뒤로 갈수록 훨씬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안재홍 씨. 저는 저희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감독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 작품은 감독님이 두 분이신데 교대로 혹은 번갈아 가면서 연출을 하신 게 아니라 매 씬을 두 분이 같이 공동 연출을 하셨어요. 모니터 앞에서 두 분이서 공동 연출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갔다는 게 저희 작품만의 굉장한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오는 시너지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너지 정말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보통 두 분이 함께 하신 경우 진짜 뭐 전문용어로 뭐 아니면 더 예, 더 좋아지거나 다시 안 보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예, 발생을 하는데 두 분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LTNS 제작 발표를 이제 마칠 시간이라 끝인사를 임대영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눈 오는 날 그 다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일 금요일 날 오픈하는 저희 LTNS 많은 관심과 애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 감독님. 눈이 진짜 많이 오던데 좀 저는 위로가 됐어요. 돌아가시는 길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TNS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솜씨.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드라마 내일 모레 19일 금요일에 오픈을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씨. 네, 이렇게 한방눈 내리는 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조한 부부의 고자극 불륜 추적 활극 LTNS 태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19일 오후 12시에 첫 공개가 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LTNS 제작 발표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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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세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